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 현대 투싼 차량을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투싼 차량 구형 차량입니다. 구형 차량이 제가 왜 가지고 왔냐? 뭐 노후경유차인데 왜 이런 걸 팔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상태가 너무 좋아요. 상태가 너무 좋고 주행거리도 정말 짧습니다. 뭐 키로수 조작, 주행거리 조작 그런 거 한 차량 아니에요. 그만큼 상태도 너무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투싼 차량 자세한 정보 확인하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이제 이 투싼 차량 자세한 정보 확인해보러 출발해 보실게요. 자, 방금 이 투싼 차량 외관적인 상태 한번 보셨을 텐데 정말 화이트 색상의 깔끔한 외관적인 상태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차량의 정보들 이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의 연식 2009년식입니다.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09년 6월 31일 최초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차량의 연료, 경유, 디젤 연료 사용하고 있고요. 색상 하얀 색상에 지금 주행거리는 6만 1000km 정도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사고는 무사고 차량 확인하시면 좋을 텐데 성능검표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이렇게 성능정보표 확인했고 뭐 지금 차량의 뭐 차량의 정보 간략하게 안내를 도와드렸으니까 제가 이제 차량 외관적인 상태 어떤지 이동하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자, 차량 전면부터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우선 전면 본네트에는 뭐 돌튀김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하고요. 지금 이제 왼쪽 오른쪽 이제 앞에 라이트도 정말 이 정도면 너무 깨끗해요. 크래치도 없고 뭐 백화 현상 뭐 일어나는 현상도 없고 정말 깔끔합니다. 그리고 앞 범퍼도 마찬가지예요. 안개등은 이제 JX 등급이기 때문에 안개등은 따로 장착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앞범퍼 상태도 뭐 스크래치 전혀 없이 진짜 깨끗한 상태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측면 돌아서 타이어 마모도 상태. 자, 이 차량 타이어 마모도는 한 60% 70% 좀 많이 남아있는 차량이네요. 이 차량 휠은 지금 16인치 순정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사이드 미러는 지워지는 거네. 사이드 미러는 지금 이거 저희가 따로 지워드리고요. 지금 뭐 깨끗한 상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키로 누가 긁었는지 여기 일자로 쭉 좀 이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이렇게 이거는 좀 감안을 해주시고 지금 측면부 제대로 한번 볼게요. 자, 측면부 지금 앞문짝, 뒷문짝 뭐 크게 문제 없고요. 다만 여기 뒤에 쿼터 패널 여기 뒤쪽에는 조금 뭐 충격이 좀 있네요. 지금 데미지가 좀 있는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조금 아쉽습니다. 자, 뒷타이어도 앞타이어랑 동일한 타이어 마모도 상태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자, 일단 후면부 뒷범퍼 지금 이쪽 상태 양호하고요. 이쪽도 약간 좀 리터치한 부분이 있어요. 자, 조금 아쉽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JX 등급 이제 엠블럼 장착되어 있고 투싼 엠블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JX 등급이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랑 후방 센서는 따로 장착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차량 유리를 따로 열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때 당시에 지금 스포티지 그리고 투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글라스가 이렇게 따로 열리는 차량이에요. 자, 트렁크 일단은 중형 SUV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트렁크 적재 공간을 충분하게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시트도 앞으로 이렇게 폴딩이 되도록 이렇게 따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이렇게 앞으로 완전히 폴딩이 되죠. 그래서 이만큼 큰 짐까지 편안하게 실으실 수 있으실 수 있는 공간까지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조석 측면부 이제 타이어 마모 상태 이제 반대쪽이랑 동일하고요. 아, 이 부분 조금 데미지 있네요. 네, 이 부분 조금 데미지가 있는 부분이고 자, 이쪽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자, 이쪽에 조금 리터치한 부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문콕은 따로 없는 차량이네요. 그리고 이쪽 사이드 미러 커버도 정말 깨끗합니다. 이쪽 휀다도 큰 문제점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일단 하얀색 차량이니까 이제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 차량이에요. 그래서 외관적인 부분 그래도 이렇게 도장면은 정말 부들부들하고 깨끗한 상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 이제 엔진룸 들어가서 엔진룸 상태는 또 어떤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실게요. 자, 이제 이 투싼 차량 지금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일단 엔진룸도 지금 이 정도 연식이 이 정도 상태면 정말 깨끗하죠? 세척이 완료가 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량 왼쪽부터 이 차량 엔진룸 구성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일단은 이쪽 냉각수는 지금 양도 딱 적당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상태도 양호한 차량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오일통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양도 충분하게 많이 남아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워시액 주입구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시액 주입구. 그리고 엔진룸을 한번 찍어봐야겠죠.
지금 이 차량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점도도 괜찮고 지금 양도 충분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네요. 자, 확인했고 엔진오일 확인했고 자 바로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대용량 배터리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자, 로켓 배터리 장착되어 있습니다. 시동도 잘 걸리고 배터리 상태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에어필터 장착되어 있고요. 연료 필터랑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요 위까지 지금 많이 차 있는 상태예요. 간략하게 이 차량 엔진룸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엔진룸 안쪽 상태도 깔끔하고 지금 뭐 엔진이랑 미션 따로 크게 문제점 없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들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투싼 차량 실내 한번 들어왔습니다. 우선 실내 일단은 JX 등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뭐 옵션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최대한 이 차량 이제 꼼꼼하게 차량 설명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 핸들은 가죽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크락션 너무 잘 나오고 있고요. 주행거리 실제 주행거리는 61,894km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동식 사이드미러는 없지만 수동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문도 이제 오토로 이렇게 딱 내려갈 수가 있도록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비상 점등 버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송풍구 바로 밑에는 이제 오디오 CD룸 오디오 데크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방이에요. 소리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에어컨 히터 이제 수동 동적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에어컨도 너무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 한가지로 히터도 금방 잘 따뜻해지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쪽 보시면은 이제 암레스트가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놓고 이렇게 손 올리기도 굉장히 편리하고 조금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 안쪽에 이제 글로우박스 통도 이제 어느 정도 공간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 깊이는 좀 있어서 이제 뭐 다른 뭐 가장 간단한 뭐 물건들을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9년식이다 보니까 USB랑 이제 aux 포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거잭 포트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시트는 이제 직물 시트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 이렇게 실내 옵션들 간략하게 제가 안내를 도와드렸는데 좀 옵션이 좀 없으니까 조금 많이 좀 단초로울 수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일단은 키로수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외관적인 상태 이제 도장면 정말 깔끔해요. 이 정도면 화이트 색상에 지금 6만 키로 정도 운행밖에 안 한 차량 카플레이스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금액 350만원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 놓치시지 마시고 차량 문의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영상 제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저 김성현 팀장이랑 함께 이 투싼 차량 외관적인 상태 그리고 엔진룸 실내 옵션까지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 차량의 정보들 다시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연식은 2009년식이에요. 차량 최초 등록일도 2009년 6월 30일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차량의 사고 유무는 무사고 차량, 등급은 JX 등급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 주행거리는 약 6만 1000km 정도 운행한 차량이에요. 그리고 차량 색상 보신 바 같이 화연 색상.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이 차량 정보 안내 드렸을 때 노후 경유 차량인데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량은 노후 경유 차량이 아닙니다. 2009년식이기 때문에 노후 경유 차량 대상이 아닌 점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이 차량 추천해 드리고 있는 금액 350만원에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 투싼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 놓치시지 마시고 꼼꼼하게 이 차량 이제 영상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저희 카플레이스로 문의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상 카플레이스에서 김상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가자.